EX 하이스쿨 클래스메이트 미. 자 여러분 여기서 행복한 남자를 고르세요. 누가 행복한 걸까? 이 먹튀깡이 요즘에 또 약간 제 2의 허니버터칩이라면서요? 한 봉지에 13,900원? 와우. 좀만 기다리세요. 존버하면 그냥 제값에 살 수 있어. 성커트 전문점이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 성인 커트 전문이라고 쓴 것 같은데 오타가 나가지고 무슨 마우스 패드가 젖다고도 생겼나 싶었는데 마우스 패드가 아니고 신발 밑창으로다가 위아래만 이렇게 경기에 오래 앉아있는 친구를 위한 프레젠트. 티칭 디바이스 온. 뭐야? 저절로 열리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네요. 1분? 1분 later. I am sorry, Mikey, but poo-poo time is over. 어고. 오 쉣.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알리에스 기타 사면 안 되는 이유? 기타라 por AliExpress. 미라 미라. 기타가 스피커네. 술김에 사고 친 사람? 원래 민증 자리인데 요새 술 마실 일이 거의 없어서 저번 2주년 카페 이벤트로 얻은 꽂아놨대 이 카드를. 아 예. 근데 술 마실 때 그거 까먹고 민증 검사할 때 지갑 채로 열어서 보여줬대. 여기요. 친구랑 떠드느라 몰랐는데 아 여기요 하면서 이제 딴 거 하면서 왜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자꾸 민증 보여주세요 라고 뭐 하길래 아 민증 여기 있잖아 이거 뭐 아무 못 보셨어요? 여기 이거랑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직원 존나 당황해가지고 손님 그 남자 아니신가요? 머리색이 다른데요. 블라아카이브 플레이어님 가지가지 한다 진짜. 세계의 대결? 뭐 가지가지 한다 뭐야. 야 비켜 야 길 메이플 사냥터 싸움처럼 이제 택시 엑스박스 코리안데요. 평범한 방법, 좋은 방법. 이건 뭐 더 좋은 방법. 입에 넣고 아와와와우 최고의 방법. 꼭 그 게임하다 보면 마이크 입에 물은 것처럼 얘기하는 애 있잖아. 멍청아 너무 늦잖아 깨닫는 타이밍. 종이 빨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나은 점 없을 수도. 제가 그래서 집에서 우리 와이프랑 좀 환경 보호 좀 해보겠다고 이걸 샀거든요. 정확하게 요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끝에 실리콘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걸 샀는데 한 번을 안 썼어요. 너무 귀찮아서. 근데 이번에 그 나도 유튜브 봤어. 유튜브 봤는데 그게 분리되는 게 있더라고. 레이저 게이밍 빨대도 분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뭐야 선키스트 종이 빨대. 이거 열받잖아. 이거 영상이 선키스트 치면 그냥 이게 나오네. 짤방에 이게 다 피해자잖아. 피해자. 아 난 스타벅스 얘네들 지네는 뭐라고 여기는 종이빨대 진짜 개열받아. 이거 모래 씹는 맛 나고 막 옆 테이블 3명 아저씨들이 자신 얘기하면서 우리 애는 커서 소방서 되고 싶다. 소방관도 아니고 야 우리 애도 경찰차 된다. 아 경찰차 된다고. 경찰관이 아니고. 맞은편에 있던 아저씨가 흥분하면서 야이씨 니들은 양반이지 우리 아들은 스팸 된대야. 스팸을 왜 돼. 스팸이 되고 싶어요 아빠. 스팸은 조금 스팸이 맛있긴 하지. 연상 연하 커플 특징. 왜 우리가 더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그는 2005년에 이러고 있고 아 나는 여기서 유치원생이고 우리 남편 대천에서 헌팅하고 있을 때 난 구멍 풀고 있었대. 자단 일어난 강아지 사진. 우리 집에 있는 말티즈 콩이도 저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태로 있어. 이 상태로. 너무 귀여워. 아모드 코어 모드가 나왔는데요. 시즈는 항상 원래 나와줍니다. 무조건 한번 나와요 이렇게. 시즈 여기 어디야 내 몸이 이상해. 뭐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디즈니 그 겨울왕국 3에서 엘사가 사실은 저기 걸키싱이라고. 근데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1, 2에서 보면 엘사가 남자친구가 없긴 했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고증에는 오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좀 하, 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어공주처럼 그 갑자기 확 바꿔버린 게 아니고 그런 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약간은 예 뭐 뭐 예 아무튼 뭐 애들 만화에 굳이 저런 걸 넣는다고? 뭐 그 미국에서는 애들한테 성 전환 수술도 시키잖아. 그것 때문에 말 많잖아. 아! 아니 물난리가 났나? 뭔가 했네. 근데 세상에나 주인님 워터밤이에요. 잘했죠 저. 워터밤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워터밤 즐겨요. 아이고. 아우. 이래도 댕댕입니까? 역시 찬양의 고양이. 고양이였으면은 걸레 가져와서 방 청소했다고. 고양이였으면은 여기 물 뿌렸으면 저기 위에서 이제 막 접시 떨궈야지. 빵빵. 아니 고양이고 강아지고 할 거 없어. 애새끼도 똑같아. 우리 딸이랑 콜라보로 장난을 쳐요. 우리 콩이가 안 닿는 위에 있는 걸 집어다가 떨구면 콩이가 그거 가지고 막 물어 뜯고 온 집안 막 휴지 막 조각 날라댕기고 그럼 재밌다고 계속 뜯어가지고 막 콩이 주고 막 그러고 같이 놉니다. 콜라보를 해요 지 둘끼리.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다 이거 우리 콩이가 뜯은 거거든요. 이거 사람이 뜯은 게 아니잖아 딱 봐도. 이게 집에 돌아오니까 이게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쏴. 저 비닐이 얼마나 튼튼한 비닐인데. 맞아 맞아 진짜 큰. 갈기갈기 뜯어놓은 게 우리에 대한 그 화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어 왜 나 두고 나갔어. 왜 나 두고 나갔어. 아니 뭐 잠깐 한 시간 두고 나간 거거든. 맨날 나가 같이 나갈 순 없잖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치우고 있는데 시온이가 또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역시 밑에 들어갔는데 손이 안 들어가서 뺄 수가 없어.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야, 말썽꾸러기. 야, 말썽꾸러기. 아, 근데 화가 하나도 안 났잖아, 오늘. 너가 말썽 그렇게 피웠잖아. 응? 아유, 근데 귀여워서. 아, 아이고. 꼬시래기. 우리 집 귀염둥이.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입에 물고 있고. 어? 야. Crush OMG I love War Thunder. Me. Attack the D point.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 War Thunder 좋아한다고 하니까 입으로 War Thunder 효과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Oh god. Josh, open it. 뭐야. 네. 술을 많이 마셨나봐요. 그래서 여기에 여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데 네, 여기서 open it. 찾고 있는데 얘는 뭐야.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술 좀 적당히 마세요. 파우나 노래 실력 뭐냐고? 버튜버인가요? 아이돌보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브루노 마스? 파우나가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야 브루노 마스보다 잘 불러? 쉽지 않은데. 이건 이비인후과인가 정신과인가. 귀가 문제인가 여기가 문제인가. 둘 다 가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노래를 잘 못 부르나 이 사람이? 못 부르는데 그런 건가? VR챗 갤러리에서 잊을만하면 올라온다는 지인 찾는 글. 카스 하다가 이 게임으로 도망간 누구누구 찾습니다. 제 지인을 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이 세계로 갔다니까? 아니 카스 하던 내 친구 돌려줘. 어? 차라리 안 찾는 게 나을 수도. 어?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딱 들어가 보니 어? 내가 알던 그 친구는 어디 가고. 이상한 내가 알던 애가 아닌데. 안 찾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이상한 그 만화책 그 팬이 만든 건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아, 뒤에 수상한 너무 체스 복싱 월드 뭐야 이게 지금. 꼭 저렇게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체스 복싱의 룰은 간단하다. 체스와 복싱을 라운드별로 번갈아 가면서
야, 이건 진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라운드는 체스 뒀다가 2라운드는 야 개같이 하네 게임 체스 야 누가 그렇게 누구야 하고 있다가 3라운드는 다시 체스 다시는 야 누가 거기다 두래 어? 죽을래? 하다가 야 체크메이트 키즈나이가 최애 주인공 맞냐? 그니까 그게 좀 웃겨 그지? 주인공이긴 한데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볼 때면 사람들은 미쿠, 아리살, 레무링 등을 말했대. 난 마지막이 말했다. 세종대왕. 애야, 그걸 누구니? 위인이니? 아, 모르는 건가. 이곳엔 전부 대담한 인간들 뿐이다. 리얼. 글로벌 세계관이네, 저기는. 안 돼, 지우지 마. 으아! 아, 쓰러지는 거, 진짜 쓰러지는 거 같아. 칠판에다 그림을 잘 그렸네, 근데. 하루 만에 4명이 추노한 회사? 오늘 4명이 한꺼번에? 사장 백으로 들어온 이사가 납품 자재 관리 혼자 하느라 허덩이는 과장한테 본인 할 일까지 다 넘기다가 과장 빡쳐서 추노 선언. 입사하고 1년 일하면 연봉 올려준다는 말 믿고 들어온 조립 담당자. 1년 차 된 시점에서 사장이 피해 다니면서 연봉 안 올려주니까. 야, 무슨 어몽어스야? 임포스터 피해? 딱 오면은 갑자기 벤트 타고 도망가? 뭐야 이게? 안 만나면 괜찮은 거야? 아니 사장 아들 이딴 데서 일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아들도 야 아들도 도망가 아니 가족 같은 회사라며 가족도 도망가면 어쩌자는 거야 저번 달에 들어온 사장 아들 친구 네가 나가면 난 뭐가 되냐 사장 아들 친구 사장 아들이랑 싸우고 추노한데 아들도 도망가는데 어? 아니 근데 사장님이 생각보다 이게 딱 정확하시네 뭐 아들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고 아들도 똑같이 아들이기 전에 너는 직원이다 어? 야 도망쳐 저도 사실 이 편집자를 한번 고용을 했다가 한 2주일 정도밖에 못 쓰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보내준 분이 있어요 한번 딱 한번 편집자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워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니 추노가 아니고 무부수 노예 아니라니까 아니 거의 반죽음 상태로 있다가 일부러 저래 일부러 씨 If you like water, you already like 72% of me. 물을 좋아한다면 저를 벌써 70% 이상 좋아하는 겁니다. 라는 여성분인데요. 저는 제로콜라만 마셔요. 네, 다음. 83년 플로리다의 3명의 여자 댄서들은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노출을 금지하는 카운티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게 무슨 자세예요? 변호사는 댄서들의 팬티가 너무 커서 그들의 노출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판사에게 댄서들이 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경력이 짧았기에 판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하고 허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허락했다. 그리고 증거를 본 판사는 충분한 크기라고 판단하고 무죄라고 판결했다. 증거를 보여줬구나. 판사 앞에서 춤추며 팬티 보여주고 순수한 여자. 엄마, 제 장래에 희망이 생겼어요, 엄마. 이 세상에 정의를 지키고 싶어요. 얘들아 형이 하나 알려줄게. 여자 볼 때 눈화장은 걸려야 하는 거다. 후회하기 싫으면 오케이? 진짜 알자만 알려주고 떠난다. 수고해라. 우리 엄마 거르라는 거임 지금? 어머님이 눈화장 하시는구나. 되게 고우신가 보다. 화장하고 안 하고 다른 거는 그냥 피부 톤이고 대부분 이 눈 있잖아. 이 눈이 진짜 개사기라니까. 그 왜 우리가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눈이 다 크잖아. 눈이 조그마하면 안 예뻐. 경험담이냐고?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화장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이 오히려 그냥 그거야. 오히려 결혼식장 때 더 어색했어. 내 와이프 저렇게 안 이쁜데? 하면서 식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거든. 전문가가 해주는 거. 오히려 이상했어. 난 원래 생얼 우리 와이프 얼굴이다. 아 지금 결혼 몇 년 차인데 이 정도 대처는 당연하지. 앞만 찔러봐라. 엄마를 여자로 보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 도입부인데요. 예. 우리 엄마 거르라는 그게 아닌데
여기는 철새도 많이 와서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조류에 대한 강의도 수시로 열립니다. 그거 일석이조네요. 잠시 침묵. 여기서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완전 꼭 먹고 알 먹고네요. 아 맞다, 또 까먹었네요. 제가 참 세대갈인가 봅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다 표현이다. 저런 표현밖에 없네. 그러고 보니까 오, 갱신 임팩트 플레이어는 할 법한 발상? 어, 또 표절이네. 어허, 여기선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방송 맞습니다. 보이키서 밈 그림의 원작자 근원. 하도 계정으로 테러당해서 프로필 비공개 시켜놨대. 테러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원작자는 그냥 그렸을 뿐인데 이제 자기가 엄청 헤이트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대요. 저 그림은 뭐 그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이상한 쪽으로 쓰니까 열이 받으니까 어? 보이키서도 있으니까 보이킬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arm in other games. Farm in Minecraft.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유튜브 가면은 뭐 자동 파밍하는 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닭을 이렇게 넣어놓고 유리로 막아놓은 다음에 딱 계란 나올 공간만 만들어놔. 그 다음에 계란이 좀 차면은 이게 자동으로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물로 모여서 한쪽으로 모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닭 농장을 만든다거나 그 시민들을 가둬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계속 낳게 만든다든가 마을 시민이 두 명이 들어가면은 아기가 한 명 생기거든요. 그 최소한의 그 조건만 해놓고 가둬두는 거야.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면은 다시 그 아기만 어떻게 딱 가져와서 게임이 그래. 아니 그런 유튜브 치면 나와. How to make citizen, small citizen. 닭이 다 자라면 자동으로 용암에 익어서 닭고기로 나오는 공장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았다가 커지는 순간 이 천장에 뭐가 닿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용암에 빠져가지고 고기만 딱 나오고. 굉장히 게임이 서비스 측의 인류에는 오늘도 박살납니다. 진짜 쉽지 않지 서비스 측. 네스프레소가 시음이 원래 가능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시식코너 마냥 무료 시음 행사가 아니라 제품 상담하면서 시연해주는 거래. 어떤 손님이 매장 들어오면서 인사할 틈도 없이 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 라떼 하나 내려놓으세요 하고 나가버렸대. 그리고 나서 와서 화장실 갔다 와서 내 라떼 어디 있어요? 이러고 앉았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백화점 시음 시식 다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일 편하게 해서 좋겠네 하고 나갔대. 정말 무서운 점은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집게 사장이래. 보인다. 일본은 아름답고 독특해요. 지구상에 이런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온 것 같은 느낌. 여기 한국인데요. 회오리 공격. 여기 일본 아니다 인마. 한국이야. 아이 니드 뭐 뿔렛. 친구가 부모님과 통화할 때나 갑자기 여자가 돼? 일부러 그런 애들 있거든.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 내고. 2005년 14세 나이에 모던 드럼 페스티벌에 선출되어 나왔던 소년 드러머가 14년 만에 지옥을 제패하고 돌아왔다. 대체 14년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겁니까? 원펀맨 마냥 머리카락을 잃은 다음에 모든 걸 가지신 겁니까? 겐신 겐쉣 겐슈렉 요즘 또 별명이 진짜 저겁니다. 안 들어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안 들어가야지. 레고 존내 비싸. 레고 나 우리 딸님이한테 한번 사주고 싶었다가 가격 보고 그냥 마크 한번 사줘서 마크로 한 게 나을 것 같아. 개비싸. 무슨 블럭 하나에 마크는 다 공짜인데. 애들 장난감이 아니야. 저거 어른들용이야 진짜. 누카 콜라가 아니고 누카 물고기래요. 색깔 왜 저래? 왜 저래 색깔 진짜. 포카리 먹었나? 산호를 먹었대. 민초만 날 것 같아. 이렇지래. 포켓몬 좀 그만하세요. 살까 고민했다. 헐 대박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어른의 어휘력. 헐 대박. 말의 품격을 더한대. 이제 농이라고 하지 말고 언더에이지 걸이라고 하세요. 그게 좀 더 품격이 있어 보여. 알겠지. 외향인과 내향인 차이. 나 사실 내향인인가? 하고 의심함. 내향형은 단 한 번도 내가 외향인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음. 이런 가짜들. 어? 의심한다는 것부터가 아닌 거야.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어이없네. 아. 옷만 살려줬습니다. 반죽 예쁘게 하기. 뭐 만드는겨? 근데 그릇 어디 갔냐? 그러고 보니까 그릇 어디 갔어? 그릇 어디 갔어? 어떻게 된 거임? 키보드 위에 뭐가 있는데? 아, 새들이 저거 먹을 때마다 트윗을 날리는 애인가 봐. 새가 날린 건 트윗이에요. 아!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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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어디 있냐? 안 보이는데? 아, 좀 전에 유튜브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위장을 참 잘하더라고요. 짤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초원 사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씨름하는 고질라. 애기들한테는 쉽게 쉽게 져주는데 어른이 입장하는 순간 본실력을 발휘하는 짱짱 고릴라 씨. 어른한테 날짜롭다. 우와, 뭐. 외로 패스트푸드 알바의 숙련도를 알 수 있는 걸. 맥날 알바 새로 왔구나. 아,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나 롯데리아 알바 처음 할 때 아이스크림 개 퍼져서 초딩들이 친구 데려와서 저 누나한테 받아야 돼. 이 지랄일 때. 야, 야. 저 누나한테 달라고 해야 돼. 저 누나한테. 저 누나야. 뭘 하긴 만들겠다. 전사들이여. 너를 따라라. 인간들을 나내자. 전사들이여. 너를 따라라. 기꺼이 널 눈여나시오. 멀리 넌 먹임 노이 없는 유이다. 다시 우리 조 바이든 형님의 블레스트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봐줘서 고맙습니다.